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 두개 중에 하나가 조국 씨 뉴스였습니다. 또 조국 선생 얘기 좀 해보죠. 우리 사회를 2019년이니까 지금 3년 반, 3년 반 동안 나라가 찢어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일단 총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 징역 2년인데 일단 입시 관련해서 대부분 유죄, 그리고 감찰무마 유죄, 이두 가지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아이들, 자녀들 입시하고 관련된 뭐 위조, 이거. 이게 그리고 직권남용, 감찰무마. 이거는 민정수석의 일을 망쳤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대부분 유죄가 나왔고, 이제 무죄가 나온 것 중에서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의전원에서 600만 원 장학금을 수령했다. 이게 원래 뇌물로 검찰은 했는데, 600만 원 갖고 뇌물은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가볍죠. 여기에 좀 사실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업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 글쎄요, 민정수석한테 600만 원을 그러니까 딸 민정수석에게 이런 거를 줄 때, 대가가, 당장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언젠가의 대가를 바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이게 판단이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저는 법원이 좀 관대하게 보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저런 고위공직자한테 600만 원을 보낼 때 느낌이 그런 거잖아요. 뭔가 바라지 않으면 할 이유가 별로 없죠. 뇌물이라는 게 언젠가, 이것도 뇌물이니까. 근데 법원은 어쨌든 이걸 관대하게 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요 부분입니다.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차명을 숨기고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고위공직자가 이 특정 그 항목에 특정 종목에 주식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만들어? 그거는 정말 이상, 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죄가 났어요. 왜냐하면 몰랐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재판부의 판단은,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 수년간 허위재산 신고를 하게 하고 어쩌고 이런 거는 정경심 교수의 유죄이지만, 조전 장관이 와이프인 정 교수의 주식 차명 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려 해봤다. 그참 희한하죠? 이게 이 부부 간의 대화가 별로 없는 부부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이게 참 관대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큰일을 하는데,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와이프가 남편 모르게 했다? 그리고 남편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지금 사모펀드를 만들고 뭐 그거 관련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남편이 몰랐다? 그 이상한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법원이 아주 확실한 걸 빼고는 이거를 상당히 관대하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럼 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느낌을 얘기했을 뿐이지 이걸 딴지 걸 이유는 사실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느낌만 얘기할 뿐이죠. 법원은 그렇게 판단했나 보다. 거기까지.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조국 선생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아이들 입시하고 그다음에 저 직권남용, 민정수석으로서의 감찰무마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뭐 뇌물수수라든가 뭐 증거인멸 뭐한 8개 9개 정도 무죄 판결 받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상당수의 이 혐의에 있어서 무죄 판결 받았고 재판부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분의 멘탈 대단하죠. 멘탈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엄청나게 낙관적인 분이세요. 그 다음에 직권남용이 있어서 유죄 판결 난 것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 그리고 전의를 다졌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의 이 발언에 대해서?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자기가 그러니까 무죄 받은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유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다투겠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 입시라든가 이런 유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개인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라는 그 고위공직자로서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입장도 지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경향신문이 지금 경향신문이 이거를 굉장히 정리를 잘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그저 어떤 스케줄로 영향을 미쳤는지 일단 경향신문이 이 사진을 냈어요. 이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죠. 이분이 민정수석일 때 이분이 검찰총장이 됐고 검찰총장이 돼서 이분이 장관으로 가는 것을 이분이 수사를 했죠. 장관이 가는 그 장관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이분이 지금 청와대에 가서 앉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거죠, 사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경향신문은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요 사진을 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9년 8월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를 지명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되면서 청문회가 개최가 됐는데, 청문회가 개최가 되면서 각종 의혹이 전파를 탔습니다. 입시 문제, 뭐 여러 가지 사모펀드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저 전파를 타면서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논쟁을 일으킨 것은 아유 강남 사는 사람들 다저 정도는 해도 있었지만. 강남 사는 부모 중에서도 저 정도는 너무 심해. 그리고 저분이 강남 사는 그냥 개인이야? 고위공직자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하지 않았어? 근데 본인 일에 대해서 저렇게 관대해? 이런 얘기로 온 나라가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키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그 임명을 강행하면서 서초동 집회하고 막 광화문 집회로 나눠서 막할때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서초동의 민의를 잘 받아들였다.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만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만 국민의 뜻이라는 식의 언급을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열을 받았죠. 그래서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때 광화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양쪽으로 갈라져서 어마어마한 싸움을 했죠. 그 당시에 나라가 두동강이 났죠. 결국 10월 14일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고 그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12월에 그 불구속 기소하고 입시비리 그다음에 20년 1월에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재판이 2년 넘게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가 했더니 이 수사 과정에서 다시 시작된 거죠, 얘기가.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 중단시키고 수사지휘권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인으로 이분이 뭐라 그러죠? 그 말을 떡상시켰다 그러나요? 요즘에 저 젊은 사람 말로. 이분을 지지율 1위의 대선 후보로 키웠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이. 그래서 결국 2021년 3월 4일 윤 총장 사퇴. 그리고 6월 29일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후보 출마 선언. 그리고 결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조국 씨 가족의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사모펀드 의혹 이런 걸로 시작된 이 사건이 이 정권 교체를 사실은 만든 거죠. 정권 교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도 지금 그 해소되지 않는 나라가 두동강이 난.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여기라고 봐요. 요때. 그러니까 장관 임명하기 전에 이분이 이럴 수는 있죠. 민정수석이라는 고위공직자지만 본인이 공인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희박한 그 말로는 강남 좌파로서 사회 정의를 굉장히 부르짖었지만 뭐 살면서 아이들 입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주변에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회 시스템을 구부리고 본인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공인의식이 희박한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 거기까지는 잘못한 거죠. 잘못했고 욕먹을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의 두동강이 되는 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욕인 것 같아요. 요쯤에서 이분이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장관 후보자를 물러났었으면, 납작 엎드려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제가 고위공직자라서 공인의식이 없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 겸손하게 살겠다 이러고 요때 물러났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었으면, 미안하다, 내가 후보자 지명 잘못했다 그랬으면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준을 우리가 이 흐트러졌던 기준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이거는 잘못한 일이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기준은 이것이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나라가 두동강이 나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동강이 났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분 조국 전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 전 장관 이런 분들은 정권 교체에 제가 볼 때는 1등 공신이에요. 이게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두동강을 낸 것은 정말 그 원망할 만한 일이지만, 어쨌든 정권 교체의 그 공신이라고 한다면 이세 분을 저는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이 문재인, 조국, 추미애 이런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귀인이에요, 귀인. 참 이렇게 욕심들을 내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될 순간을 놓치고, 추미애 같은 분은 거의 뭐 혼자서 쇼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 별로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봄으로 해서 정권 교체를 시켜준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들, 요거 보세요. 그러면 이 조국 선생의 사건에 대해서 신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이 대학에 몸담고 있던 두 사람의 행태가 제도에 대해 공정성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야, 교수들이 저러고 사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줬고, 제도가 저 모양이구나, 저렇게 악용되기 쉽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 근데 경향신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부유층 특권층에 유리한 제도로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 사안의 본질은 특권층의 사회적 자본 세습이다. 그리고 특권층의 유사한 비리가 발생할 경우 이들 부부에게 들이댔던 엄격한 잣대를 똑같이 적용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니까 이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느낌을 드시죠? 약간 물타기 한다는 느낌은 드시죠? 그러니까 교수 부부, 조국 부부, 조국 정경심 부부가 딱히 잘못한 거 없다라는 의미로 저는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다. 그죠? 강남에 교수 부부들 이런 사람들 많다. 제도가 문제다. 제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부들이 나오면 조국하고 똑같이 수사해야 된다. 아니,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조국 부부하고 똑같이 수사해야 된다도 정확하게 맞는 얘기고, 제도의 개선 여지가 크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묘하게 이두 사람에 대한 그 비난이 거의 없죠? 이 고위공직자로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남들만큼만 한 거야? 라는 판단을 지금 쏙 뺐죠? 그러니까 개인 요소가 있고 제도 요소가 있는데, 지금 경향신문은 제도 요소만 얘기한 겁니다. 자, 한겨레 뭐라 그랬냐? 조국 1심 이후에 한국 사회는 얼마나 공정해졌냐? 공정의 가치를 보게 한 사건인 거 맞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한겨레는 한술 더 뜹니다, 경향보다. 뇌물수수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무죄 났다. 애초 권력형 비리 프레임의 근거였던 사모펀드 의혹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돌아봐야. 그러니까 검찰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준엄하지 않고, 무죄 판결이 난 부분, 기소되지 않은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입시 공정성에 대한 제도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
한겨레는 검찰의 과잉 수사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조국 씨저이 사건이 딱히 이 둘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게 저는 적어도 이두 개의 결론 부분을 보면 그래요. 물론 중간에 뭐 이런 저 실망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론 부분은 각자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을 쓴 부분이죠. 좀 약간 저는 이 언론의 태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문제의 그 본질이 뭐냐?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공직자로서의 태도입니다. 제도 개선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교수 부부들의 시스템 악용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 본질은 우리나라의 공직자의 자세죠. 거기까지 왜 갔냐, 도대체. 대통령실까지 수석하고 장관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이 변명이 되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문제를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중동은 어떻게 볼까요? 조선일보. 조국 이 당연한 판결에 3년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번 씹고, 그 다음에 판결에 대해서 씹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이 이게 3년 걸릴 일이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조국 사건의 총정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별로 생각을 안한 사설 같아요. 동아일보. 책임이 무겁고 죄질 불량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결론은, 다양한 혐의가 범죄로 인정됐지만, 조 장관은 법원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도, 유죄 부분에 항소해서 성실히 다투겠다. 그동안 계속 멸문지화, 억울하다 취지로 얘기했다.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게 대통령 수석의 장관까지 지낸 인사가 취할 태도인가? 저는, 이게 지금 사안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것도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하지만 지금 1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아까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무죄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과잉 수사했다. 그다음이 앞으로 그 항소해서 더 다투겠다. 이런 얘기만 했지 본인의 입장에서 유죄 나온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었잖아요. 지금 중앙일보는 어떠냐? 중앙일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뻔뻔하냐? 입니다. 국민 앞에 사죄 좀 해라. 지금 마음의 빚을 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옹호했다. 그다음에 당시에 뭐죠? 추미애 검사 압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했죠? 결국은 그래서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이조 장관을 비호하고 우리 사회에 갈등을 부추긴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도 지금 책임져야 된다. 사죄해라. 적어도 1심 판결이 났으면 사죄해라. 마치 무슨 억울하게 핍박받는 것처럼 얘기했던 이게 왜 저는 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사설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때 이 사람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두동강이 난 나라가 다시 붙는 거죠. 지금 양쪽이 그렇게 갈라져서 마치 아무 일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난 거잖아요. 자, 계속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거나 편을 갈라서 극한 대결을 벌이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과할 거 하고 책임질 거 지고.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잘못한 거 있으면 검찰 지적하고 그러나 우리는 공인으로서 정치인들이 우리는 공인으로서 이걸 잘못했다, 잘못 판단했다, 이래야지 그 지지자들이 저렇게 갈라져서 싸우는 게 그만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기억하시죠? 작년에 대선 끝난 다음에 그 인사청문회 할때이 박지원이라는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청문회를 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조국이 걸린다, 사과해라, 그랬어요. 40분 만에 조국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몇백 번이고 사과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장관 후보자 상태에서 기자간담회하고 인사청문회 하면서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지금이라도 한다 하라고 하면 몇백 번이고 하겠다. 여러분들 이게 사과인가요? 나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사과합니다. 이러면 사과가 되나요? 기자간담회하고 인사청문회 하면서 계속 오리발 내밀면서 했던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 잘못한 것은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게 다시는 있지 않도록 저는 무엇을 고치겠습니다. 이게 사과하는 방식이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 이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제대로 검증해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과라고 보기 어렵지요. 이분의 멘탈은 사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2021년인가요? 이제 헬스하는 장면. 이거를 이제 SNS에 올렸죠. 본인이 고위공직자로서 나라를 두동강을 낸그 책임을 느낀다면 저는 이런 사진으로 이렇게 농담하듯이 이렇게 SNS에 올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SNS에 이런 거를 올리는 거는 제가 공직자로서 참 잘못했고 재판을 성실히 저 받을 것이고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반성의 몸짓이라기보다는 지지자들한테 저 건재하거든요. 이런 거죠. 저 건재합니다. 지지자 여러분 계속 저를 따라주세요. 이런 메시지로 보이시죠? 참,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이번 사건이 지금 1심에서 이제 대법까지 가겠죠. 항소하고. 근데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게 우리나라의 두동강 난 나라를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잘못했다고 느낀 거 지적하고 그러면 그렇지만 본인들이 잘못한 거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좀 사과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좀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